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금리가 연 4.23%로 전달보다 높아졌습니다. 이는 8월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.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. 2개월 연속 오름세며 2022년 9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승폭의 대부분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.